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연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야, 지누스 이거 편안하구만. 지누스 쓰셔서 뭐 네? 오늘 이렇게 강의하셔도 괜찮으신 네. 거죠? 아 근데 뭐 사실 네.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송이 아니 제가 진짜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 큐사인이 들어오면 어떤 세상의 고민도 그죠? 네. 개인사의 어떤 고민이나 컨디션도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방송할 때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방송이 또 마약 같은 거라고 해서 못 끊잖아요. 예. 진짜 그런 게 좀 있죠. 예, 정말. 그래서 네. 방송을 오래 하다가 리타이어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떡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오래오래? 네. 글쎄. 앞으로 한 모르겠네요. 30년은 더 하세요. 네. 지누스에서 편안한 잠 주무시고 예. 30년 더 하시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네. 최홍석 선임 멘트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동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아니, 제가 9시 1분까지인가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의 회사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글로 가시죠 확 이런 데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저도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네. 마지막에 김프로님께서 그래도 많이 격려해줘서 저희 쪽 나이트 시간 많이 붐비게 그래도 즐겁게 촬영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워낙에 이제 팬덤이 생기셔가지고 우리 그렇죠. 네, 그렇죠. 분위기 네. 잘하시죠. 저는 사실 처음 네. 뵙고 깜짝 놀랐던 게 이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한 번도 그러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줄줄줄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따로 프롬프트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야, 미담은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너무 띄운 또. 네, 중국 시장부터 오늘도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네. 네. 네, 오늘도 중국 시장 바로 리뷰하면서 글로벌 예.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오늘도 그렇게 특징이 두드러진 하루는 아니었고 비교적 조금 조용한 하루였고요. 네. 시장별로 온도차는 약간 있는 시장이었지만 상해 본토 시장은 0.23% 소폭 하락해서 3,465포인트 끝났고요. 네. 심천 시장은 0.5% 정도 소폭 올랐고 홍콩 항셍지수가 어제 워낙 낙폭이 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간 나와서 한 0.5% 정도 올라서 그래도 본토 시장보다는 홍콩이 상대적인 강세는 약간 관찰되는 하루였고요. 네. 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아주 뭐 강한 흐름이나 특별한 호황세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고 비교적 조금 조용했는데 섹터별로 관찰해보면 철강 쪽 섹터가 최근 철강 가격이 좋다 보니 약간 강한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는 은행 관련 종목들이 약간 약세 정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줄어있고 방향성이 조금 관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의 차트를 볼 때 보통은 거래량과 주가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트에서 보여지는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 폭으로서 변동성을 계측할 수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사람이 존 볼린저라는 인물인데 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변동성은 사이클을 가진다고 해서 변동성 역시도 아주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중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런 국면에서 아마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방향이 좀 더 관찰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기 조금 관찰이 필요한 약간 조용한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 조정 후에서 약간 이제 횡보하면서 또 시장별로 혼조. 맞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아직은 예. 좀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의 방향성이 그 방향성에 대한 힌트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질지 아니면 추가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질지를 관찰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전저점이 3,350포인트 정도에서 매물을 많이 소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처럼 강세정이 지속된다고 하면 중국도 어느 정도 그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까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네.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을 하곤 하잖아요. 저도 네.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을 보면은 이 정도로 이제 행보하면 이 방향성을 볼 때 아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 쉬어가다가 오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주식을 다시금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사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밉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미국이 네. 하, 저렇게 올라서 이제는 아니겠지 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약간 확신 같은 거 그게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비해서 네. 그래도 미국이야 이런 생각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러니까 네. 어? 여기 있죠? 네. 자 네. 그리고 시장 뉴스 좀 더 볼게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의 뉴스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저녁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게 그 네. 미국 주도로 그 정상 기후회담에 오늘 시진핑 주석도 참석할 예정이고 이게 네. 미국 주도 이벤트다 보니까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곧 예정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도 이벤트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그린 관련 뉴스가 여전히 많이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중국인민은행에서 녹색 채권 지원리스트라고 해서 그린본드라고 표현해서 그 보통 농업이나 건축, 수자원 같은 그린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에는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나왔었고 그리고 친환경 장비 생산 제조업에 관해서도 생산 외 무역활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중국이 친환경 혹은 그린 산업 관련해서 주도권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런 모습이 과거와는 중국이 굉장히 달라진 행보고 그 액션 자체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관련 뉴스들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더해서 하나 더 중요한 뉴스가 최근 중국의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와 플러스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데 오늘자로 중국의 태양광 산업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이 전년 대비 40% 더 많이 생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성장해서 사실 연간으로 40% 정도면 뭐 전년 1분기가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꽤 좋은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는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네. 뭐 관련 기업으로 많이들 떠올리시는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시장에서는 적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꽤 양호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이 여전히 좀 건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네. 뉴스였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해서 뭐 네. 녹색, 그린 에너지, 친환경 이런 키워드가 있는 산업은 네. 뭐 주식 투자를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플로우를 시켜 보셨겠지만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는 이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뭐 한 2, 3개월의 횡보나 조정은 좀 참고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의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확신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동성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전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사실 비싼 가격에 샀다가 또 낮은 가격에 불안해하고 또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고 그런 네. 변동성이 겪는 건데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 결국은 필요한 거고 장기적 성장은 확고한데 그 과정에 변동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뭐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종목 자체를 조금 더 나눠서 뭐 시장에 대표할 만한 종목과 ETF 같은 전략들을 섞어서 가는 방식도 변동성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고 네.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린 에너지 혹은 친환경 관련 섹터는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안 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유럽 일방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였는데 트럼프가 이제 실각을 하고 바이든이 들어와서 더 강한 그리고 의외의 중국이 또 거기다가 2060년 탄소 프리. 그러니까 이게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동시에 단일 대오로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사업을 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과거와 다르게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을 아마 김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 과거에 사실 유럽이 가장 적극적 영역이었고 미국은 약간 중립적이었고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 영역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유럽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더 발벗고 나서고 있고 적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많은 투자 기회들 혹은 어떤 섹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떠올렸을 때 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툰 영역이라는 건 분명히 기회의 영역에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 산업이 그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관련 산업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인 성장 혹은 많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만한 네.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슈 보죠. 제약산업 시황점검인데요. 네. 오늘 조금 준비해본 이슈는 최근 중국 시장이 시장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조금 식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초과 수익의 기회가 조금 줄어들어버리고 네.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식어갈 때 초과 수익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중국 시장이 관심과 열기는 식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투자의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중국의 제약산업 내에서도 그런 기회를 조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오늘 제약산업의 현황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우선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제약산업을 대표한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큰 기업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항서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을 대표하는 신약 개발사 중에 하나고 이 항서제약이 올해 연초 1월 8일경에 역사상 신고가가 나오면서 116 차이나 위안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최근 성장주들 조정 국면이 나오고 중국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82위안 수준까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30%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만 항서제약을 커버하는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의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의 커버 리포트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있고 중국 내에서도 제약산업의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리서치 하우스들의 의견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보를 좀 얻기 원활한 기업이고요. 네. 오늘은 항서제약에 대해서 공부해보기 이전에 중국의 제약산업이 왜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네. 이해를 조금 더 네. 나누고 나서 항서제약의 하락을 기회로 봐야 될지 위기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서제약 중국 안에서 그러면 항서제약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대 제약사죠.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어떠한 산업 내에서 그 산업으로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인 플레이어를 키워내야 되는 건데 네. 제약산업 내에서 사실 기존에는 미국의 메이저들 유럽의 메이저 회사들이 압도적인 플레이어로 군림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쟁할 만한 중국 내의 강자 중에 하나가 항서제약이고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처음 주석 취임을 했을 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제약 기업으로 헝루이 제약으로 언론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렇군요. 그 헝루이 제약이 이 항서제약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국의 제약산업을 가장 대표하고 상징적인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큰 회사라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중국의 어떤 제약산업의 토대가 되는 고령화, 인구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 외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중국의 제약산업에 대해서 현재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이 제약사들이 가격 변동성이 왜 크게 나타나면서 그 주가 움직임이 커지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제약산업이란 건 결국 기존에는 제네릭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약을 양산해서 공급하는 뭐 화학합성약이나 기존에 공급됐던 약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카피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의 의지는 제네릭, 그러니까 기존의 복제약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네. 새로운 혁신신약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서제약 같은 기업들도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제네릭 의약품들의 가격 하락이나 어떤 제재가 있으면 급격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네. 또 새로운 혁신신약 관련 호재가 나오면 또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업앤다운을 반복해오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시장의 조정을 받은 이유도 정확히 제네릭 의약품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게 마취제와 조영제 같은 물질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원하는 혁신신약의 성격의 물질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마진을 많이 내준 것들이 마진이 약간 줄어든 우려가 반영됐고 반면에 혁신신약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허용된 신약이 세 가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허가 신청하는 약들이 또 한 네다섯 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제네릭 약제가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혁신신약 관련 호재가 나오면 다시 주가 릴리가 나오는 업앤다운이 반복된 구조라서 지금이 항서제약으로 봤을 때는 제네릭 관련 우려가 반영되면 주가를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대략 숫자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밸류에이션의 PER 기준으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대략 바텀을 50배 그리고 위쪽을 한 80배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실적을 반영했을 때는 대략 한 50배 정도 거래되는 최근 3년간의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는 PER 하단에 붙어있는 가격적으로 조금 접근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뭐 조정 이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항서제약도 항서제약이지만 항서제약의 그 놓을 수 있는 그라운드가 될 만한 중국의 제약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제약 산업은 기본적으로 마켓 자재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네.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산업 내에서 글로벌 1위 할 수 있는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해야 될 건 결국 많은 인구인데 중국의 많은 인구 특히나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인구들의 비율이 제약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중국조차도 2020년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중국 시장의 그 제약 산업 규모가 글로벌 약 2위 규모인데 그 정도 거대한 규모 플러스 연간의 성장 속도 자체도 25%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산업의 볼륨, 마켓의 크기가 글로벌 약이 두 번째로 크고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산업 이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더해서 중국은 조금 독특한 게 국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리스트를 국가 보험 리스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약을 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네. 그 리스트를 병원들에 제공하면 그 리스트에 따라서 그 약을 구매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아주 직접적으로 정부가 어떤 약을 키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건보에 해당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있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네. 네,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우리가 국가보험약품 목록화라고 부르는 NRDL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커버하느냐 아니냐가 네. 제약회사 입장에 매우 중대한 이슈고 지금 중국 당국은 사실 혁신신약 시장, 뭐 바이오신약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미국과 유럽의 플레이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기보다는 중국 내의 플레이를 좀 키워서 그 시장을 키워나가고 중국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려는 그런 약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항암제 관련된 시장이 가장 큰 마켓인데 보통 글로벌 리하게 면역 항암제 시장에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드는 기업들인데 머크가 가지고 있는 키트루다라는 약이 약 하나의 제품이 작년 한 해간 16조 원이 팔렸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브랜드로 들어간 항암 치료제인 거죠. 하나의 치료제인 거죠. 적응증은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거기와 경쟁하고 있는 게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옵디보라는 약도 작년 연가로 7조가 팔렸거든요. 근데 단일 약제가 16조, 7조 팔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항서제약 같은 기업들에 대한 R&D를 지원함으로써 그런 뭐 키트루다나 옵디보라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면역항암제들을 조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브랜딩된 게 저에게 약간 낯설긴 하지만 캄렐리 주마비라는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 면역항암제가 국가보험 목록에 등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좀 그 매출액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중국은 원격 진료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중국은 원격 진료도 되고 원격 진료로 해서 약도 그냥 바로 그 약국이랑 연결해 가지고 배달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내부에서만 이렇게 잘 밀어주는 정부와 관련된 기업으로 연관이 된다면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항서제약 외에도.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의외인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규제가 굉장히 모든 면에 타이트할 것 같지만 네. 의외로 어떤 산업이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난립되거나 과잉되기 전까지는 의외로 또 약간은 풀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편이고 허가나 규제에 의해서 의외로 약간 프리한 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격 진료나 뭐 의약품의 배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좀 열려있는 경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기회인으로도 볼 수 있는 네, 영역입니다.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30% 정도 가격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최근 하락의 이유는 가장 직접적 영향은 사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미국의 성장주를 의심받고 네. 중국의 성장주를 의심받다 보니까 시장 의심을 같이 받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멀티플 자체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금리 관련 노이즈가 있을 때는 성장주로서 다시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더해서 이번에 중국 내에서 19개 정도의 제약사들이 회계 부정 관련 이슈에 연루돼서 과징금을 맞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과징금이 나오고 정부의 규제를 맞는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놀랐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회계 부정으로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맞으면서 1달러가 됐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공포에 떨었는데 실제로 나온 과징금은 조금 귀여운 수준으로 5만 위안 정도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한 8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고 지나갔습니다. 네. 흉내만 냈네. 흉내만 냈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그게 전해졌을 때도 800만 위안 아니냐라고 했는데 800만 위안 아니고 5만 위안이 맞는 걸로 800만 원으로 그냥 네, 지나간 이슈가 돼서 약간 귀여운 노이즈로 지나가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다시 또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모으면서 저점 대비해서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좋은 매수의 기회를 조금 활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커버하는 증권사에서 좀 네 군데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네 개 하우스에서 각각 약간 온도차가 다르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 와닿고 공감이 됐던 건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김성민 연구위원님이 써줬던 레포트인데 네. 제목이 흔치 않은 저가 매수 기회였습니다. 네, 네 스탠스는 굉장히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기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정도 스탠스로 보는 저도 공감되네요. 네. 최근 3년간의 밸류로 봤을 땐 PER 50배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 기회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 가볼까요, 그러면? 네. 유럽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시장 오늘 또 생각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이고 0.7% 정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유로스탁스가 0.76% 그리고 닥스, 독일 닥스가 0.69% 정도 올라서 유럽 시장은 오늘도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사상 최고가에서 이번 주 좀 가파른 조정을 거쳐서 약간 우려했다가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좀 안정적이고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전일 강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선물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있다 보니 혼조세 정도 보이고 있고요. 네. 약보합 정도 모습 보이고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0.2%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는 0.06% 네. 뭐 변동성 크지 않은 하루라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거나 많이 상승하는 하루는 아닌 걸로 시작은 그렇게 뭐 비교적 변동도 작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보합 혼조군요. 맞습니다. 어제 많이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또 개별적인 종목들 보면 사실 대한민국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테슬라 종목 테슬라. 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또 실망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다행히도 회장전에는 강보합 정도로 회복을 할까 말까 일단 하락세는 멈췄나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도 그 코인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이제 테슬라류의 회사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까지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둬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시장도 어쨌든 수급상으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으니 빠지는 게 좋은 건가요? 주식시장에는 어떤가 어떻게 봐요? 이건 뭐 사실은 글로벌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이긴 한데 네. 워낙에 최파고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시장은
강세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보든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보든 지수의 레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의 강세 시장에 사실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고 악재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현재의 시장은 지수로 봤을 땐 굉장히 강하지만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의외의 상황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락폭은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변동성은 조금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우리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든 국면들이 계속 펼쳐졌었는데 네. 지금의 국면은 상승의 확신을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장이고 그러면 악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더 살 수 있을 정도의 하이 퀄리티 자산을 더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애플이나 구글 같은 우리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최고 퀄리티라고 말할 만한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입하고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현재 시장에 맞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악재에 예민한 시장이 과거에 봤을 때 그렇게 경험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지금도 지수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개별 종목들에서 나오는 변동성의 확대나 또 성장을 대표한 일부 기업들이 네. 아직도 반등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부담을 조금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퍼고 맞네. 제퍼고 맞아. 무엇을 어떤 질문을 던져도 네, 그러니까. 답이 툭툭 나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대치동 예. 최 선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